마을은 옛날서부터 온나무가 많이 자랐고 또 온나무 꼴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도 온나무가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. 옛날에는 옷들도 많이 타고 했었는데 이곳에서 저 닦고 마시고 해서 옷을 다 치료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동네는 예로부터 온나무 꼴 해가지고 옷샘이라고 무조건 부르고 있습니다. 저희는 저 통나무 집 짓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. 연간 한 5, 6천명에 왔다 가고 있는데요. 기업인들이 반응이 아주 좋아가지고요. 왔다 간 저 기업인들이 평이 아주 좋아요. 통나무 체험 짓기는 저 53조각으로 되어 있고요. 1단, 2단, 3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단이 끝나면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휴식과 게임을 하면서 다시 또 2단.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빨리 진다고 그래가지고 뭐 잘 짓는 게 아니고 서로 소통하면서 단합하면서 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하게 2시간 40분 내지 2시간 30분 그런 시간을 가지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통나무 짓기가 아주 좋다고 봅니다. 뭐 후회 없는 그런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모시겠습니다. 앞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